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작업을 하셔야 되기 위하여 준비하실 것들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 와이어 스트리퍼가 있습니다. 와이어 스트리퍼는 요 종류는 많은데요. 이게 이제 벡타 10051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꼭 요게 아니어도 됩니다. 요게 아니어도 여러분들 철물점 가시면 와이어 스트리퍼 사러 왔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우리가 전선을 넣어 가지고 피복을 이제 벗기는데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1.5 스퀘어하고 2.5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와이어 스트리퍼에 여기에 1.5하고 2.5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요거 되면은 다 똑같아요. 여기에 이제 요 부분으로는 전선을 절단하는 거고요. 요 부분이 이제 피복을 벗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조금 잘못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요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전선을 요렇게 돌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 성형할 때요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선을 요렇게 넣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피복이 요렇게 와가지고 선을 요렇게 제껴야 될 때가 있어요. 요때 이제 요 끝부분을 잡아갖고 탁 돌리면 90도로 바로 탁 꺾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요렇게 조금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냥 손으로 해도 이제 직각으로 어느 정도 잡히는데, 손으로 해가지고 내가 직각 잡기가 잘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요 끝부분을 잡아가지고 휘 부분을 잡은 다음에 탁 꺾으면 돼요. 그래서 요게 전선 성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부분을 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 이거 이제 작업을 시켜보면 벗기기하고 이 전선 절단만 이두 가지만 막 쓰는 분들이 계시고, 원장님 저는 성형하는 게 90도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분들의 특징이 이제 이걸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수업할 때막좀 보여드리고 연습을 시켜드리고 하더라도 좀 눈치가 조금 빠른 분, 우리가 이제 일머리가 있다, 눈치가 빠르다 하는 분들은 요걸 보고 좀 곧잘 따라오시는데, 아닌 분들은 보통 손으로 많이 성형을 하세요. 그리고 손으로 하셔도 기능사에서는 뭐 충분하게 완벽하게 90도는 아니더라도 90도 비슷하게는 나오니까 그 정도 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는 한 15cm 정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겸용으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뭔가 하면 요 부분이 이렇게 십자로 된 거. 그리고 빼가지고 꽂으면 일자로 되는 거. 요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좋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일자가 있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그뭐 뚜껑을 딸때 편해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위인데요. 가위를 실제로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도 조금 작업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요걸 가지고 와이어 스트리퍼 대신에 가위로 가지고 다 전선 벗기고 성형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위를 가장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종이 테이프인데요. 종이 테이프 주세요 이러면 뭐잘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폭이 많거든요. 폭이 많은데
2.5cm 정도. 그래서 2.5c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면, 여러분들 엄지 있잖아요. 엄지에 한 마디 정도 되는 거 사시면 돼요. 여기에서 조금 비슷한 게 2.5cm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바링을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게 꼭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압착 장갑인데, 이 라텍스 장갑 달라면 주거든요. 요거 한 장, 그한 세트에 한 1,000원? 1,000원에서 이제 좀 되게 좀 좋은 거 사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000원 해가지고 구입해 오시던데, 이거 한두 클레 정도 있으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연습할 때, 처음에 연습할 때좀 찔리고 하거든요. 전선 뺏기다가 찔리고, 공구에 찔리고, 좀 많이 고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치지 말라고 이제 끼는 거고요. 그리고, 목장갑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던데, 목장갑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원장님이 요 빨간 거 안에 내피 있는 그건 안, 목장갑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상태에서 작업을 끝내게 하고요. 대장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그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시험을 보러 가셨다가, 앞쪽에서 전선관 작업을 하다가 탁 쳤나 봐요. 피관이. 자기도 전선관 작업하려고 앉았다가 튀어오르면서 눈 요쪽에 찢어졌거든요. 그 작업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찢어지니까 피가 조금 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감독관한테 뭐 피가 나서 그런데 그좀 밴드나 이런 거 하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바로 퇴장을 시켰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전에 한번 좀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기능 실습장에서는 피가 나면은 무조건 퇴실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손좀 많이 다쳐요. 전선 까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라텍스로 여기에 이제 고무가 조금 넉넉하게 있어야 덜 다치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펜하고 네임펜하고 형광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내가 이제 자석을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필요는 없고요. 자석 아니고 그냥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버전을 두 가지로 보여드릴 겁니다. 자석을 가지고 작업하는 거하고 요걸 가지고 작업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한이 정도? 가지고 그냥 계시면은 여러분들 작업하는 데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테이프인데 비닐 테이프죠, 그죠? 그래서 요게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요. 될수 있으면 그냥 검은색 하세요. 검은색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연습을 시켜보면 이게 한두개 정도? 좀 많이 쓰는 분들은 한세개 정도까지 쓰시던데 한두 개, 세개 정도 사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연습하다가 남으면 그냥 집에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줄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 될수 있으면 5m 이상을 구입을 하시고요. 나는 꼭 줄자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냥 이제 나무 자 가지고 하시면, 자 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전 드릴은 전동 드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요 배터리를 보셔야 돼요. 이 배터리가 10.8V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8V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더라고요. 차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임팩트 드릴은 사용 불가입니다.
그래서 전동드릴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산다 케이스는 이제 이걸 저희 학원에서는 쓰는데 어떤 경우에 쓰는가 하면 여기에 이제 저어도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남발링 연습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종이에 여러분들 남발링을 바로 해버리면 한번 쓰고 나면은 또 복사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산다 케이스 위에다가 연습을 하고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지우면 얼마든지 한 장을 꽂아가지고 내가 연습을, 남발링 연습을 많이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요걸 구입하시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A4 해가지고 산다 케이스 그냥 A4 이 군자형이 가로로 된 겁니다. 이게 꼽는 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렇게 하고 세로로 꼽는 게 있고요. 요것처럼 요렇게 하고 가로로 꼽는 게 있어요. 이 가로로 꼽는 게 군자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자형을 사가지고 꼽아갖고 쓰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연필을 가장 많이 써요. 연필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연필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필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우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분필이 왜 필요합니까? 물어보시던데, 이 분필은 이 공사판 제도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험장에서 줍니다. 시험장에서도 주는데, 저희는 저희 학원에 이제 시험 보러 갈때 학원에서 이제 주거든요. 그냥 쓰라고. 주는 이유가, 시험장에서 주는 게 조금 닦기가 편해야 되니까 조금 여러분들 그릴 때 조금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챙겨드리는데, 거기에서 분필을 주니까 여러분들 이불로 뭐 분필을 내가 구입해가지고 가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막대잔데요. 막대잔은 1.7m, 0.5m, 이거는 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팔아요. 요 구입하시면 됩니다.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6mm 스프링 밴드가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구입하시면 되고. 벨 시험기가 이게 선 길이가 되게 짧아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게선 길이가 되게 짧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 조금 늘리는 게 좋고요. 아니면 벨 시험기 사실 때 이제 요거 선, 최대한 긴걸 사시면 되거든요. 아예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